이어지는 소식은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전해드리는 문화 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공연 소식, 네.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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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마 요즘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린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네, 네, 요즘에 사실 아이들 보다 보면 오히려 네. 어른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그쵸.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키즈 카페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어른들은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제 주변 지인들 보니까 주말만 되면 대체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6살 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어린이집 방학이라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간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 당연히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공연 소식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좀 준비했는데요. 시원함은 물론이고 음악도 감상하실 수 있고 극도 보실 수 있고 이런 공연이 있다면 네.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오직 가족 국악 공연 하나를 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이 빠르게는 지난 10일부터 방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최장 60일의 여름방학을 맞이한다는 아이들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청주시 국악단이 계층에 따른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어린이부터 또 청소년, 그 또 어르신들, 그 계층에 맞는 음악을 연주해서 그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방학도 됐고 해서 어린이와 엄마가 우리 음악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흥겹게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공연, 이 말을 반가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우리 아이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에게는 전통에 있었던 그러한 소스들과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기존의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무용극으로 시작을 해서 해금협주곡 그리고 애니메이션 모음곡을 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다 따라 같이 불러요. 그래서 저희와 국악단과 어린이 친구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음악,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알라딘이라든가 맘마미아 그리고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주제를 아이들과 어머니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준비했고요. 지역에 저희 소리를 하는 그런 연주단체가 있습니다. 지등아트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소리극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부의 주제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국악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흥부호랑 똥박이라는 타이틀로 극을 만들어서 준비했고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 몰래 우리가 먼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플러스의 공연 미리보기, 추상과 뮤지컬 음악을 살짝 공개합니다. 제가 연주하는 해금협주곡 추상은요, 이경섭 작곡자가 작곡한 곡인데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푸른 하늘이라든지 여유로운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쓴 곡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연주를 감상하실 때는 해금 솔로 연주와 또 국악 관현악기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새로운 느낌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재미있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곡일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최고의 히트를 쳤던 겨울왕국 그리고 음악으로 예전에 접근했던 알라딘 주제 음악 A Whole New World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국악기로 연주를 해주고요. 또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맘마미아의 주제곡이었던 맘마미아라는 곡을 저희 국악기로 연주해서 전혀 어색함도 없고 아주 친숙한 음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맘마미아네요. 그쵸, 친숙한 멜로디들. 본 공연에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아이들의 웃음 상상되시는지요? 이번 공연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치는 단원들의 이야기를 덧붙여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태어나서 국악을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악은 어렵지 않고 신나고 박수치면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거를 심어주고 싶어요. 오늘 이 공연에 오시면 많은 소리들을 듣고 또 악기들 모습도 보고 갈 수 있고 지휘자님의 멋진 지휘 모습도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음악가로서의 이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 예쁜 어린이들, 우리 7월 25일 날 청주시립 공연에 와서 엄마 아빠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가세요. 다음에 만나요. 슬근슬근 이 박을 타면 무엇이 나올까 설레하던 흥분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흥부랑 똥박은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막을 올립니다. 네. 뭐 다양한 곡들을 우리가 네. 영화 음악으로 들었던 그런 곡들을 이렇게 국악으로 들으니까 참 좋은데요. 이게 국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네. 휙 흘러가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친숙하게 느껴지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레리코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귀로 듣고 놀라고 눈으로 보고 또 한 번 놀랐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음악과 그게 함께 한다고 하니까 저는 뮤지컬 극단인 줄 알았는데 청주시 국악단이잖아요. 네.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뮤지컬 극단 혹은 연극단 이런 곳에서 음악과 극이 함께하는 경우는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근데 음악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시립국악단에서 이런 시도는 흔치 않습니다. 네. 그만큼 관객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 공연을 기획할 수 있을까 이런 시도가 엿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그 이야기가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흥부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박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아이들이 똥박, 보통 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웃잖아요. 그쵸. 그냥 그 자체로 새로운 스토리를 또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가족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니 기대를 하시고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목이 진짜 재밌습니다. 흥부랑 네. 똥박. 네. 이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고요. 네. 이 레디코와 맘마미아 같은 그런 음악들을 국악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살짝 네. 화면에서 만났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네. 가족 공연이다 보니까 확실히 프로그램에도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알만한 음악들을 참 많이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애니메이션 음악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쿵푸팬더, 어벤져스, 뽀로로, 상어가족 보통 이렇게 캐릭터만 딱 들어보셔도 그 장면들 딱 연상되시는 떠올라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애니메이션 음악을 또 국악기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OST 중에 앞서 살짝 들어보셨던 맘마미아도 있고요. 겨울왕국 그리고 알라딘 OST들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아마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OST가 선보여질 때는 뮤지컬 가수 이연경 씨가 찬조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보컬의 목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공연의 엔딩이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어린이 합창이 등장하는데요. CJB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해서 섬집아기, 천만송이 연꽃과 같은 가사가 예쁜 동요도 불러준다고 하니까요. 이번 공연은 국악기만의 그런 정적인 혹은 전통적인 공연을 또 벗어나서 색다른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런데 저처럼 좀 이제 클래식한 분들, 이제 고전적인 분들은 국악 본연의 어떤 색채를 기대하고 네. 공연장을 찾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네. 클래식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 구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공연은 국악단, 뭐 클래시컬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통 국악단 공연이라고 하면 전통을 또 우리 소리의 전통적인 음악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용단, 무용을 위한 국악관현악 작품인 청이라는 작품도 함께 선보여지는데 이 작품은 귀로는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고 눈으로는 무용단의 공연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이고요. 또 제가 전에 관현악곡과 협주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관현악곡은 관현악기의 그 작품들을 위한 그 관현악 그 작품을 위한 곡이고요. 협주곡은
다른 악기의 매력과 관현악을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번 협주곡 중에서도 해금 협주곡인 추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국악 관현악과 함께 해금의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멜로디도 함께 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든 매력이 다 담겨있는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 어제 잠깐 짬이 나서 시내에 갔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름방학이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학생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주시립 국악단에게 무언가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응원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무대에 서는 분들에게 있어서 관객과 함께한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부분 요소인데요. 네. 그런 만큼 공연을 이렇게 기획할 때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많은 기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청주시립 국악단의 공연 관람 연령이 보통 7세 이상 입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 공연은 4세 이상으로 완전 확 낮춰서 더 어린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니 더욱더 이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앞으로도 시민들께 좋은 공연을 선보여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청주 시립 예술단, 청주 시립 국악단의 제목은 엄마와 함께하는 흥부랑 똥박인데요. 네. 뭐 아빠랑 같이 가셔도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5일 저녁 7시 30분에 청주 아트홀에서 막을 올리게 되고요. 지금 네.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4살 어린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정말 청주 아트홀이 우리 아이들 가족들의 목소리로 북적북적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저녁 공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전시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함께하면 더 좋을 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도희, 켄지 마키조노, 로저신, 신재은, 권순학 다섯 명의 작가들이 대청호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작가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전시는 대청호 미술관이 2016년도부터 국내외 이제 유망 작가들을 이제 공모를 하고 선전해서 이제 보여주는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5회째 맞이하는 전시 지원 공모 선정전인데요. 이번에는 총 한 팀의 그 팀과 그리고 작가 개인 두 팀이 이제 선정이 돼서요. 자신의 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점유하듯이 굉장히 깊고 재미있는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다섯 명의 작가들은 점유라는 키워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답니다.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바로 점유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점유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전시실은 픽셔널 오가닉이라는 아시아 3국 작가들이 모인 3인전인데요. 직접 대청호에 와서 유기적인 재료들을 이제 채집을 하고 이제 대청호의 어떤 감정을 느낀 감정들을 이제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전시실은 견고한 그 현대사회 발전이 또 이제 한 뒤로 내이 그 이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서지고 그리고 어떤 이제 파괴적인 이제 모습들을 어떤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 조각 설치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순학 작가의 파티션스는 어떤 전시 준비 과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커다란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그 장소 그대로 겹쳐서 이제 설치한 사진 설치 작업인데요. 전시실을 다니면서 각자 그 세 가지의 재미있는 주제를 이제 느끼면서 감상하는 게 주요 포인트.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앞에서 관람객들이 점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주 시립 대청호 미술관의 2019 공모 선정전은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 작가들이 표현한 것은 대청호와 싱크홀 그리고 전시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인데요. 사실 이 점유라는 단어, 이 의미 하나로 여러 가지 작품이 또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뭔가 새롭기도 하고요. 문화 감성을 플러스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전시회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요. 네. 이번 작품들은 작년에 실시된 공모전에서 모집되고 또 선정된 작가들이 1년 동안 작업을 한 신작이라고 합니다. 네. 전시 기간이 10월까지라고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그만큼 네. 느긋하게 보시고 자주 보시고 또 많이 가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문화 감성을 올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 플러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말과 휴일에 이 밖에도 가볼 만한 공연 전시 또 있습니다. 네. 종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의 아동극이 보은수정 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만홍의 오르골 가게가 오늘 오전 10시에 막이 오릅니다. 윤미영 작가의 개인전이 청주 예일 갤러리에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갑니다. 전석 무료 공연입니다. 청주 클래시컬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스쿨 오브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예고입니다. 사진을 찍는 여행을 찍캉스라고 한답니다. 청주 시내 찍캉스 명소 소개합니다. 남도 여행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월요일 나주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찾아가는 이슈톡톡에서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주제로 박정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다나스가 북상 중입니다. 네. 어쩌면 제주에서부터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전라도하고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소형 태풍이고 진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보통 한반도에 그 처음 태풍 영향을 주지 않고 떠나게 되는데요. 네.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다나스는 필리핀에서 이름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뜻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작년만 해도 우리 충북에 많은 비가 이제 내려서 그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피해가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은요 건강도 챙기고 공연 뭐 전시 이런 소식도 챙겨보시고요. 또 날씨도 네. 한번 더 챙겨보는 그런 주말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